아내가 웬일인가? 아참, 선파는 좀 괜찮은가? 홍 약사님, 선파 공주님께서는 일이 좀 있습니다만 사부님과 대사형이 나섰으니 자네, 당장 바쁘지 않으면 날 좀 돕게. 절벽 근처에 있는 하수호가 잎이 좋을 게야 하얀색 꽃을 찾아보게. 하수호? 확인해보자. 이런, 상태가 괜찮은 것이 없어. 인근에 있는 게 확실하니 더 깊은 곳으로 가봐야겠다. 하수호 꽃을 다 밟고 있어. 먼저 처리해야겠다. 제대로 된 하수호 꽃이 없잖아. 더 찾아봐야겠다.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찾았다. 싱싱한 흰 꽃잎의 하수호. 이거면 충분하겠지? 감사합니다, 소엽. 덕분에 주영 소저, 홍 약사님, 이게 대체 이런 큰일이야. 서둘러 천독설삼을 구해다 주게. 돼지꼬리삼? 알아서 저는 주영 소재 일을 모를 텐데 우연인가? 이곳은 우리 구역이다. 인간이 왜 여기 있지? 죽고 싶구나. 바쁘니 한꺼번에 덤벼라. 여기서 뵙게 될줄 몰랐습니다.
이제와 그런 걸 묻다니. 분명 제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아시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정말 죄송합니다.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필요했어요. 더 이상 아라소절을 믿을 수 없습니다. 소엽... 말이 좀 심했나? 됐어. 천파공주님과 대사형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.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선 주영 소주를 구할 천독설산부터 구하자. 주변을 살피려면 저 녀석들부터 처리해야겠어. 설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올 걸 그랬건 주변에 삼중류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자. 쉬 구할 수 있는 약재는 아닌 듯하니 좀 더 안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. 찾아와 설치는 것이 천독설삼을 찾고 있다. 천독설삼? 그 귀한 걸 내줄 이유가 없지.
전복설삼을 주마. 설마 가짜는 아니겠지? 어제 술수를 부리는 건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다. 좋아, 천독설삼을 구했어. 마원지? 내 이놈! 어찌 살아있던 것이냐? 적당히 못 본 척 지나갈 것이지 화를 자초하는구나. 네 놈을 그냥 보냈다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당할지 알 수 없는데 어찌 두고 본단 말이냐? 알아서 져. 혼자서는 무리입니다. 네놈들의 실력도 꽤나 늘었다만 끝이 아니다. 다시 돌아올 것이야. 알아서 져. 괜찮으십니까? 어찌 이리 무모하게 나선단 말입니까? 소엽, 이렇게 또 신세를 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.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. 소엽, 아직 화가 풀리지 않으셨군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인근에 홍약사라는 약초꾼이 계실 테니 이 천독설삼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. 하지만... 네, 빠르게 다녀올 터이니 은밀히 움직이셔야 합니다. 분명 이 쯤으로 갔는데... 날 여기까지 몰아붙인 것은 칭찬해 주지.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. 이야기 해주마! 강한 힘에는 강한 제약이 있는 법. 내게도 약점이 있겠지. 약점? 약점이라면 인정으로 널 살려둔 게 실수이지.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. 죽어라! 아민술! 이놈!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! 아라소저에게 듣고 도움... 아직도 숨이 붙어있다니 대단한 생명력이네요. 정사대전 후 여러 탐욕스러운 자들이 마교의 보물과 비급을 탐했지. 그나저나 자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먼. 주영의 약재도 잘 받았네. 아라 사매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. 다 저 때문이니 너무 노여워 말아... 주영 소자가 매우 위독했었네. 그 일이 자네와 관계가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나. 아라 사매와 연이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. 홀로 있는 여인을 봤다며 돕겠다고 갔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에 자리를 피한 것 같아요. 홀로 있는 여인이라고요?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라소저는 내가 그리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심했나? 천파 공주님이 천도봉 이야기를 했던 게 마음에 걸려 여인을 찾아봐야겠어.